계셨어. 선생님, 이강훈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, 이강훈 선생님. 여기가 이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 먹었는데 하면은 그때 한 번 좀 봐주세요. 너. 선생님, 이강훈 선생님. 여기 계셨어요? 내가요?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? 그냥 깎아놓은 선수가 그냥 빨랗게 어우, 늙은 거 젊은 거 할 거는 지금 여자들이 아우 그래 그거 다 할게 아우 그런 남꾸니가 웃었다니까요 본인의 얼굴 얼마나 미치는 줄 알고 아 근데 이게 에너지를 너무 다 쏟은 거 아닌가? 일단 우리 빨리 이쪽으로 아 진짜 이게 몰라 선생님 이강훈 선생님 여기 계셨어? 근데 요즘 왜 안 왔어요? 내가 신용가로 옮겨서 그랬구나. 내가요,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? 내가 처녀 쪽에 살던 촌에요. 대추나무 집이라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집 남자가 너무 잘생겼어요. 그냥 가끔 밤처럼 그냥 눈가리나 반듯반듯 나온 게 볼빡을 무늬했어요. 엄마가 그날 있었던 것이 네. 우리 할머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엄마랑 아빠랑 셋이서 놀이동산에 갔었거든요. 엄마는 처음으로 이쁜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그게 물방울 무늬였어요. 근데 그 대추나무집 남자가 아, 원래가 아주 주색을 엄청 밝혔거든요. 그래갖고 팔이가 낙상을 하게 그냥 백구두를 반질반질 닦아서 신고는 그냥 저기 읍내에 턱 나가면은 아 그냥 젊은 건 늙은 거 할 것 없이 여자들이 칠칠칠 뭐 이런 거 들면서 아이 그럼 남편분이가 웃었다니까는 그게 맛있겠네 그날 만두씨를 담고 엄마랑 아빠랑 반개 안에 반개 서로 맛없다고 안 먹고 아 맛있는데 서로 더럽게 맛없다고 더럽게 맛있는데 그래서 내가 고기는 그냥 다 먹었는데 근데 내가 돈가스에 있는 사과나리 먹다가 나 포크를 떨어뜨렸거든요 포크를 주워가지고 테이블 밑에 내려갔다가 포크를 딱 주워가지고 테이블 위에다 올랐는데 아빠가 엄마 여기요 포크를 아빠가 엄마 못생겼다고 반찬 냄새 나서 맨날 뭐라고 그러던 아빠가 엄마를 포크 난 진짜 쑥스러워가지고 포크를 떨어뜨리고 이거 어디 갔지 막 탔는데 아빠한테 도수 딱 때리면서 이 정신없는 놈 바닥에 떨어진 복근은 죽는 게 아니다 이 양심을 먹어봤어야지 이 매너를 하지 이놈 이게 여기 내가 굴고 싶어서 그런다 밥 그때는 아빠가 우리도 다 때리고 술도 안 마시고 육방을